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영화 속에서 자주 성장하는 미란다의 원칙입니다. 미란다의 원칙은 당신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만약 경제적 사정이 안 된다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런 미친년. 와 같이 경찰이 범죄 혐의자 체포 시에 의무적으로 읊어야 하는 대사입니다. 이 미란다 원칙이 확립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한 강간범 때문입니다. 때는 1963년 3월 2일로 그 설날 올라갑니다. 당시 18세였던 피닉스의 로이스 앤 제임슨이라는 여성은 극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한 남성에게 강제로 차에 납치되어 시외의 사막으로 끌려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 후 그녀는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차는 녹색 또는 회색이었고 차에는 줄무늬가 있는 짙은 색의 듣기가 있었으며 내부에는 페인트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 중에는 DFL이 들어가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차량을 특정해서 범인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우연히 그녀의 사촌이 그녀가 납치되었다고 하는 지점을 지나가는 한 차량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차량은 번호판에 DFL이 들어가 있었고 1953년식 패카드라는 차량이었습니다. DFL이 들어간 차량은 아리조나주에 1000대가량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목격된 1953년식 패클드 차량 중에서 DFL이 번호판에 들어간 차량은 바로 트윌라 호프만이라는 29살 여성의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해 좀 더 조사를 하니 그녀는 당시 21살이었던 미란다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이미 무장강도와 강간미수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범인일 거라고 직감한 피닉스 경찰의 콜리는 3월 13일에 미란다를 연행합니다. 피해자 신분이었기에 수갑을 채우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법에서도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경찰서로 불러 범인을 찾아보라고 하였고 그녀는 줄을 선 4명 중 가장 좌측에 있었던 미란다를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람인 것 같다라고만 하였고 그 사람이 반드시 맞다라고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동안의 신문을 통해 결국 경찰은 미란다의 자백을 받아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했습니다. 결국 미란다는 스스로 자술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자술서 종이 상단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 진술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어떠한 협박이나 강요 또는 불기소의 약속이 없었고 나는 나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했으며 내가 하는 진술이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경찰이 이를 알려준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그 유명한 미란다 원칙이 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진술 조사에까지 서명을 마친 미란다가 돌연 재판 과정에서 강요된 자백이라며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재판이 잠시 차질을 빚긴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란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1963년 6월에 20년에서 30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주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자유시민연맹은 미란다의 자백은 거짓이며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갑니다. 연방대법원까지 간 본 사건은 1965년 11월에 재심이 결정이 났고 1966년 6월 13일에는 경천동지할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조사관들의 증언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볼 때 미란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경찰의 신문 중에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으며 진술 거부권도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또한 이러한 피의자에게 필요한 법적 권리 등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 조서상의 자백은 증거로 쓰일 수 없다. 대원 판사들은 5-4로 미란다의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원칙적인 판결에 분노도 터져나왔습니다. 당장 경찰들은 범인을 잡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고 아우성을 쳤으며 일반 시민들은 범죄 예방이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다는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하고 있다며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의 판결은 법의 판결이었습니다.
미국 각지의 경찰들은 미란다 원칙이 적혀진 종이를 몰래 갖고 다니면서 체포한 이의 귓방망이를 잡고 그 대사를 읊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미란다가 좋아할 일은 못 되었습니다. 먼저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소되었던 절도 사건은 유죄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교도소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리조나주는 그를 다시 재판에 해부했습니다. 미란다가 교도소에 있을 당시 면회로 온 동거녀 트윌라 호프만에게 범죄 사실을 틀어놓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아리조나주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미란다 진술은 증거에서 배제하였고 대신 당시 동거녀였던 호프만의 진술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미란다는 다시 20년에 30년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선고된 형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미란다는 1972년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풀려난 미란다는 아직 반성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미란다 원칙을 만든 미란다라며 자랑질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미란다 원칙 카드를 1.5불, 한 장에 1.5불에 판매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와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아리조나 교도소로 다시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1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1975년 12월에 미란다는 다시 교도소에서 풀려났지만 더 큰 불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미란다 원칙을 만든 그 미란다요 라고 뻐기고 다녔던 그는 1976년 1월 31일 람폴라는 술집에서 페레스와 모레나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맥주를 마시며 포커게임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 모레노가 화장실에서 미란다의 목을 칼로 그어버린 것입니다. 미란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고 사람들은 미란다를 돕는 일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란다는 그렇게 34살의 젊은 나이에 선술집의 흐름한 화장실 바닥에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리조나주 메사시에 있는 공동묘지에 외롭게 묻혔습니다. 이후 페레츠는 체포가 되었지만 실제 미란다를 죽인 모레노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